아침부터 아무 말 없다가 느닷없이 기부? 그것도 30억을? 무슨 바람이 불어서 없던 짓을 했다고 치자. 너그돈 어디서 난 거야? 내돈근 날인 거냐? 그건 아니에요. 아니면 나 몰래 피자금 챙긴 거 있어? 아버님. 근데 그 소리 돌이 어디서 난 거야? 그 많은 돈을. 대표님이 일부러 전화까지 주셨어요. 회장님 기분 전환 좀 시켜드리고 오래오래 놀다 들어오라고요. 안 대표, 너. 아버지. 내 돈통에 손을 대? 그게 아니고요, 아버님. 거짓말하지 마라. 어디서 내 집에서 도둑질하고 거짓말을 해? 고정하십시오, 할아버님. 나 이거 네가 뭐가 잘났다고 고개 빳빳이 들고 와서 너 그 돈 어디서 났냐? 기부한 돈 어디서 났어? 저한테도 다 사정이 있었다고요.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, 아버님. 듣기 싫어. 나가. 아버님! 듣기 싫다니까 나가라 그러잖아. 범인만 잡히면 그 돈 도로 갖다 놓으려 그랬어요. 범인이라뇨? 그날 네 아버지 이름으로 우편물 보낸 범인. 너 장난 편지라고 나한테 분명히 그랬지? 그게 아니었어요. 저 그날 태영이 일로 협박받았어요. 뭐이? 태영이가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 어미가 돼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, 아버님. 아니 제일 뭐야? 골프백 말고 뭐가 더 있는데요? 뭘 떠들고 있어? 내보내요. 할아버지. 뭐냐? 니들이 못하면 내가 끌고 가자. 아버님, 아버님. 할아버지. 아버님, 이거 놓고 말씀하세요. 아버님.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. 다시는 내 집에 발붙이지 말어. 소리가 태영이 딸이에요. 대표님. 소리가 태영이 딸이라고요, 아버님. 어머 진짜 왜 그러세요? 맞아. 그걸 어떻게 알고 그걸로 엄마를 협박했어, 그 사람이. 당장 30억을 내놓지 않으면 세상에 그걸 알리겠다고 하는데 아버님, 어미가 돼서 그걸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? 네 애미 말이 사실이냐? 할아버지! 할아버지! 괜찮습니까? 예? 할아버지!